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확인하는 머스트 노우 5 시간입니다. 바로 다섯 가지 주요 소식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크게 출렁였던 건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였습니다. 예상 밖의 깜짝 실업률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용 증가세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공포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1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17만 6천 명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고요. 직전월 수치였던 17만 9천 명 증가와 비교해도 고용시장 냉각이 확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또 7월 실업률은 4.3%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표 발표 이후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연준이 9월부터 잇따라 빅컷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시티그룹은 기존 전망을 수정하며 연준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총 1.5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이어가며 내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3%에서 3.25%포인트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미 금리 인하 시기를 실기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날에는 이미 PMI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다면 이날은 결국 고용시장 냉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의 공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월요일장 국내 증시에 어떤 추가 악재로 작용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볼 텐데요. 네, 주말 사이에 또 대형 추가적인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B200 블랙웰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생산이 3개월 전도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미 이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고객사들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네, 현재 TSMC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젠슨 황 CEO는 블랙웰을 장착해 AI를 훈련할 시 성능이 4배 이상 향상된다며 오는 연말 출시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맺고 칩을 기다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업체들에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데요. 블랙웰의 출시가 늦어진다면 이 빅테크 업체들이 내년 1분기부터 계획 중이었던 AI 모델 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 실적에도 생산 지연은 악재로 작용합니다. 블랙웰 제품이 내년 엔비디아에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이 있었지만 이 매출 전망 조정 또한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최근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엔비디아는 반독점 논란 이슈도 한번 크게 불거졌는데요. 이에 따라 이 인공지능 대장주로 불리던 이 엔비디아의 주가에도 큰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6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엔비디아 주가 현재는 20% 넘게 내려온 상황인데요. 우리 국내외 반도체주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사이 또 대선에도 큰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공식 후보로 민주당에 선출이 된 셈인데요. 흑인 여성이 이렇게 미국 주요 정당에 선출이 된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대의원표 과반수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별 지지율이 초박빙의 결과를 보이고 있고 또 전국 단위 지지율이 50%로 트럼프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보도 또한 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가 9월 4일 폭스뉴스에서 TV 토론을 제안을 했고 해리스는 이를 수락을 했는데요. 기존 바이든과 예정되어 있었던 9월 10일 ABC 뉴스 토론에 대해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입장 차이로 TV 토론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재선을 포기한 지 12일 만에 공식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이 향후 어떻게 대선 방향성이 흘러갈지도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해리스 부통령 주부로 또 그린 산업이나 친환경, 전기차 등 다양한 섹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가들의 방향성 또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의 지분을 절반 가까이 축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유 현금이 한화 기준으로 377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애플의 지분을 지난 1분기에도 이미 13%가량 축소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세금 절감을 위함이다라고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절세를 이유로 13%가량 처분한 뒤 2분기에 매각 속도를 높인 것에는 절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핏은 그동안 기술주 투자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예외적으로 애플에는 2016년부터 막대한 투자를 해왔는데요. 주가는 그 이후 10배가량 올랐고요. 작년 말 기준 애플의 지분 가치는 버크셔 소해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식 매각 이후 적극적인 추가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서 역대 최고의 현금 보유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식 매각의 원인은 명확하게 공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현금 보유량이 향후 어떻게 향할지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 관련된 소식인데요. 4개월 만에 회복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7월 판매량이 15%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4.4% 높아진 수치입니다. 7월 테슬라 상하이 전기차 출하량은 74,1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1%가량 증가했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지난 6월까지 3개월 연속 출하량 감소를 기록했는데 4개월 만에 이런 부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중국 내 전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판매는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자 지출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테슬라가 최근 베이징에 보험 중개 회사 또한 설립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험 회사를 설립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보험 서비스를 좀 내놓기 위해서 자체 보험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현재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 공격적인 판매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 중국 쪽에서 테슬라의 방향성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머스트 노우 5 시간 전해드렸습니다.